선생, 예. 그럼 뭐 하고 있어? 아, 이거 보자. 기름을 담으려고 하다가요. 이게 자루가 이렇게 쓰러지면서요. 그 기름을 다 쏟았어요, 스님. 아니, 내 시키지 말고 왜 하냐고! 아,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스님. 제가 이거 다 아니, 왜 갑자기 사버릴게요. 이걸 할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뭔 생각이 나요? 뭔 생각이? 아, 내일 그 10kg를요, 응. 저기, 행성에 그 갖다 줄 일이 있는데, 거기 이제 담으려고 이렇게 하다가요, 이게 쓰러져 가지고요. 내가 손에 힘이 없다고 무거운 거 들지 마라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거 스님? 어쩌라고? 이거 팔지도 못한단 말이야. 지금 이게 10만 원을 쏟은 거야, 당신이? 어? 아, 10만 원을 쏟았다고. 10만 원 치나요? 10kg에 10만 원이에요. 죄송해요, 스님. 이렇게. 주의를 못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잠시 손 들고 서 있어요. 손 들고요. 잠시 손 들어 봐봐. 그럼 왜 조심 안 하고 그래? 팔심도 없으면서 그래? 시키지도 않는 일을 왜 하냐고 그래, 내가. 하지 말아 했으면 안 해야지. 왜 눈을 껌뻑껌뻑해요? 이거 진짜. 아니, 그리고 말이야. 손 내려요, 엄마. 이 보세요, 이거, 이거. 이 쌀을 갖다가 말이라. 이게 지금 이게, 어? 흙에다 집어 던져놨잖아, 이거를. 어쩌라고, 이거를 내보고. 어? 이거 지금 돈 들어올 데도 없단 말이야, 이제부터는. 야무지게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이라. 이거를 그래, 쏟아. 아이고, 이거 한 2kg는 쏟은 것 같은데, 이거. 쏟은, 이거 구멍으로도 들어갔다. 스님, 죄송해요. 구멍으로 들어갔네? 예, 흙바닥에 던져놨는데? 아, 이거 바로 주스 담아가고, 이거 죽을 끓여 먹든지 해야지. 나도 어째 묵고 살, 국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응? 이거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주웠어요? 싹 야무지게 처리해요. 예. 어이? 예. 오늘, 그리고 내가 오늘 사실은 기리죽을 끓여주려고 했는데, 오늘 굶으세요. 스님, 밥은 굶으면 안 됩니다. 저는. 어제 과일 사왔잖아요. 예? 그래, 차 먹고, 예. 예? 과일 있는 거 포도 있지? 몇 송이, 한 송이 따다가, 그거 먹고 말아요. 내몸 끓여주겠다, 오늘은. 알겠어요. 심장이 상해서 죽으면 못 끓여준다니까? 예. 굶은 생각해요, 그냥 오늘은. 오늘 하루. 이거, 저기, 뭐야, 한 5일 굶을 거는 쏟았으니까, 5일째는 밥 먹지 말고, 응? 강제 과일식만 해요. 하루에 일식으로. 예. 예. 그렇게 하죠. 스님 말씀 안 듣고 다 이러겠습니다. 이거 다제 잘못입니다. 10만 원씩 노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오늘도 땅 파는 거좀 해요. 명상길 그거 하는 거. 예. 오늘, 저기, 뭐야, 삽질 좀 해요. 이래갖고 안 되겠다. 저 구독자분들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했습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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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조심조심. 마치 말이라, 어? 살 얼음을 걷듯이. 뭐, 그리고 오늘 왜 저기, 뭐야, 삭발하라고 내가 하니까 왜 삭발 안 해요? 아, 스님, 저 삐삐처럼요. 두 갈래로 머리를 기르고 싶어요. 그 삐삐머리에서 뭐 하려고, 뭐 미모에 뭐 신경 쓰면은 뭐, 누구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있어요? 머리를 기르고 싶어요, 스님. 기르고 싶어요? 예. 처음에 깎고 싶다 그래서 깎아드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머리가 기르고 싶다고? 지금은 기르고 싶어요. 그 양갈래로 이렇게 따고 싶다고, 양갈래로? 예. 고등학생들 머리 따듯이? 삐삐머리? 그게 하고 싶어요? 삐삐머리 해요. 응. 머리 길러요. 어디까지 기르고 싶은데? 여기까지 이렇게 기르고 싶어요. 어깨까지. 어깨까지 기를 거라? 예. 그 양갈래 딸 거야? 예. 결심한 거예요? 네. 알았어요. 머리 길러요. 근데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이제 양갈래 따봤자 할배마이로 있잖아. 생겼어요? 은발도? 예. 언발에 삐삐 머리를 하죠. 은발에 삐삐머리 하고 싶어요? 예. 오늘 이 상황에서 그래도 삐삐머리 하고 싶다는 말이 나와요? 길이 다 쏟아놓고? 꿇어 앉아요!
아니, 일쳐 놓고 삐삐머리 하겠다고? 머리 길러봐요. 예. 그 조심하고, 그리고 늘 조심하고요. 예. 오늘 오전에서 저기, 뭐야, 점심 12시 전까지는 일체, 뭐, 물도 먹을 생각 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시선생님 쏟은 거, 이거 이제 갖다가, 죽이랑 이제 기리죽 끓여 먹어야죠. 오늘 사실은 아무것도 안 준다고 말은 했는데, 예, 좀 힘이 없어갖고 저렇게 자꾸 쏟아쌌는데, 기리죽이라도 끓여줘야 되겠어요. 혼자서 울고 있을 텐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다 버릴 순 없고, 20kg를 쏟았는데, 10kg는 위에 그래도 괜찮고, 10kg에서 2kg는 그냥 땅바닥, 흙바닥에서 뒹굴어가지고, 그거는 뭐 새들 주기, 먹이 주기로 했고, 3kg? 건졌나? 이거는 이제 나무 팔고, 죽 끓여 먹어야지, 뭐. 순수한 노인이니까. 이런 것도 다 이제 웃으면서 용서가 되는 거지. 뭘 할 때 뭐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살고 싶어 마지못해서 머리 삭발한 거고, 처음에는. 지금 이제 본래 본심을 이제 드러내는 거지. 세상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야죠. 반대로 뭐 하지 말라는 대로 되겠습니까? 10번 이뤄도 흙투성인데, 이제 한 열댓 번 했나? 한 40분 정도 지금 흙 속에서 길이를, 예? 이거 요번에 버린다는 걸 내가 몰래 감춰놨는데 이게 딱 쓰이네. 버리니까, 예. 지금까지 했는데, 예. 이제 거의 이제 완성 다 돼가. 야. 어마어마하게 나한테 오늘 실험대에 올랐어 나도. 예. 오늘은 호박 물 넣고 간장 넣고 땡초 좀 넣고요. 여기다가 꽃가루 좀. 길이 두 개랑 꺼낸 거 데쳤고, 그 다음에 겉절이기. 안녕하세요. 승주입니다. 신선생입니다. 오래간만에 먹방 준비했습니다. 오늘 신선생이 길이를 갖다가 20kg를 자기 딴에는 든다고 들다가 손에 힘이 빠져갖고 엎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일 생채식을 하려고 했는데 좀 더 앞당겨졌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거의 생채식, 과일하고 야채죠? 예. 요거 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과일 생채식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제 여기 포도하고요. 포도. 그다음, 예. 그다음 이제 호두, 생땅콩, 잣, 키위, 단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생채식을 하는 이유가 뭐죠? 예, 이유가. 우리 몸을 정화시키고요. 그다음 이제 프라나 호흡식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이 과일 생채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이 프라나 호흡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시니까요. 예. 그 프라나 호흡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네. 프라나는 우주 에너지 혹은 기, 뭐 기타 여러 가지 에너지로 불리는데요. 이 우주 공간에 가득히 있는데 이걸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도록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몸은 원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원자 구조를 정화시키게 되면 이 프라나 에너지 혹은 우주 에너지라고 불리는 이 에너지가요, 우리 모공을 통해서 흡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물질적인 음식을 먹지 않고 이 프라나 에너지로만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무한한 에너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 과일 생채식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을 정화시켜 나가면서 우리의 원자 구조를 정화시켜 나가면서 프라나 호흡식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 단계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지금 11월에 사실은 12월부터 생체 시작하기로 했는데 신선생 실수로 인하여 더 좀 앞당겨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지 않고 몸에 원하는 대로 따라서 갈 겁니다. 어쨌든 한번 드시는데 우리 이제 수저는 젓가락 없습니다. 손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생탄콩은 말려놨을 때는 그 에너지가 없죠. 근데 예. 물에 불거버리면 싹이 나오면서 이제 에너지가 있고요. 호두 같은 것도 볶지 않고 생 호두 그걸 먹습니다. 오늘 뭐 드셨습니까? 응? 오늘 점심 때는 저 보자 귀리죽을 먹었습니다. 그 귀리 솟는 바람에 내가 해줬지 뭐 어쩔 수 없이. 예. 힘이 없어 힘이 없어. 방법이 없는 게라. 귀 엄청 타네요. 이번에 매장 가가지고요. 13만원째 갈 사왔습니다. 길이 10kg 파는 거 몽땅 해가지고, 포도하고, 키위하고, 단감하고, 또 우리 신선생이 또 파인애플 먹고 싶다, 파인애플하고. 바나나 하고 이렇게 바나나 숙성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숙성시키려고. 네, 과일하고요. 이 견과류 들어가면 또 몸에서 그죠? 네. 좀 근기가 있어. 네. 근기야. 우리 신선생은 머리를 이렇게 삐삐머리처럼 해. 이렇게 있잖아. 닦고 싶으시대요. 왜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응? 아, 그 멋있고 여성스럽지 않습니까? 여성스럽게 하고 싶어요? 예. 그냥 어제 갈장 보러 가면서 중간에 이제 어제는 이제 한식을 함께 하려고 식당을 갔는데 된장찌개 시켰는데요. 진짜 이제 못 먹겠더라고요. 예. 밖에 음식을 깨끗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한 끼는 하식을 하더라도 아직은 그죠? 네. 아주 죽으로 이제 깨끗하게 해서 포도는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물을 흐르는 물에 막 다섯 여섯 번 헹궈내고 또 담가놨습니다. 맛있대. 신선생 어느 과일이 제일 맛있어요? 아, 키위가 가장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두 번째는 포도, 세 번째는 단감. 견과류 중에서는? 호두가 제일 맛있고요. 그 다음에 생땅콩, 잣, 이런 순이 맛있습니다. 나는 생땅콩이 제일 맛있고, 그 다음 호두, 그 다음 잣. 생땅콩 진짜 맛있어요. 그 삐삐머리 하면은 진짜 여자 같겠다. 신선생 주부 9단입니다. 주부 9단. 방 청소 웬만한 여자분 따라갈 사람 없습니다. 설거지 제가 설거지하고 나면 바로 설거지 다시 제 탕으로 다시 설거지합니다. 얼마나 깨끗한지. 난 바뀌지만 하려고요. 이제부터 이제 프라나 호흡식을 이제
목표로 하기 때문에요. 그 프라나 호흡식 하는 분들이 그 맨발로 또 이렇게 흙을 또 밟으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풀들을 딱 깨끗하게 해놓고 아주 흙들을 부드러운 흙을 이렇게 그래서 걸을 수 있는 그걸 닦을 생각입니다. 요즘은 밖에서 도전만 하니까 그걸 아무것도 안 발라요. 아예. 선생님, 습기 노션을 못 바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천연 화장품이 아니고 화학 화장품이기 때문에요. 화학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의 바르게 되면 아무래도 화장품 안에 있는 그 어떤 미량의 이제 독성 물질이 몸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천연적인 아니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든 있는 화장품이 좋고요. 아니면 뭐 저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바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제 피부는 이렇게 바르지 않아도요. 이렇게 부드럽거든요. 네. 좀 김이 조금 있는 거 말고는 괜찮아요. 이렇게 과일만 먹게 되면요. 그 피부도 고와지거든요. 몸에 이제 안 좋은 독소들이 그 살아있는 생명체들이라는 거죠. 과일이나 뭐 예. 이 과일 속에는 그 프라나 에너지, 빛 에너지가 들어 있거든요. 아주 많이요. 그래가지고 이 과일 자체를 먹는 것보다도 과일 안에 있는 그 빛 에너지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과일만 수식하다가 그냥 물만 먹다가 이제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신선생은 얼마 시간이 기간이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한 12개월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단축될 수도 있는데 꾸준히 이제 이렇게 해 나가게 되면 몸이 계속 정화되면서요 그 단계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누구나 음식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뭐 특별한 어떤 사람들의 능력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 안에 음식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개발하는 게 중요한데요. 과일과 이제 생채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프라나 호흡식으로 가는 하나의 큰 이제 분수령이랄까요? 이제 분기점에 해당됩니다. 사실은 10회부터 딱 하려고 그랬는데 신선생님 딱 사고를 치는 거예요. 때는 이때다 싶어서 밥 굶기려고 내가. 그래서 밥 드시지 마시라고 했더니 과일만 먹겠다 하대. 그래서 뭐 그냥 바로 시작하는 거지 뭐. 우리나라 고대 가야 시대에 김수로 왕과 허 왕후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 두 분에 대해서 오랫동안에 연구했는데요. 허 왕후는 157세까지 살았고요. 김수로 왕은 177세까지 사셨는데요. 이분들이 프라나 호흡식을 했다 하는 것을 예, 제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프라나 호흡식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음식이 필요 없으니까 예. 뭐 아무것도 필요 없네요, 그죠? 예. 뭐 음식을 먹지 않 물질적인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요. 뭐 화장실에 갈 필요도 없고요. 그럼 이제 부엌이 사라지지 완전히. 그리고 노화가 멈추고요. 놀라운 그 지각성을 가지게 되고요. 항상 사람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예. 행복하고 예. 사랑과 평화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들은 다 사라진다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대대적으로 프라나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3,000명에서 한 5,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지금 프라나 호흡 하시는 분은 없나요, 지금 현재? 아주 뭐 한두 명 정도 있는 걸로 이제 추정되고 있거든요. 근데 드러나는 사람은 없죠, 그죠? 예. 프라나 호흡을 하게 되면은 몸이 자연적으로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빛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이런 백혈 차크라가 열려야 되는데요. 두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통 태양명상을 많이 하죠. 예. 태양명상을 하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 두뇌를 정화시키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내면을 정화시키면서 명상 상태로 이끌어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삶 속에서 명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프라나 호흡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태양을 바라보는 명상을 이렇게 같이 이제 이렇게 이 과일 식을 하면서요, 이렇게 동시에 그것도 이렇게 하게 할 겁니다. 대낮에 한낮에 태양 보다는 거죠. 예. 그래도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좋죠. 예. 예. 요즘은 아침에 보니까 7시 한 3-40분? 6시 40분인가? 해 뜨는 시간이 6시 48분인데요. 오늘 날짜를. 그런데 여기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늦게 뜨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한 6시 55분 정도에 해가 뜨는 걸로요. 근데 도시에는요, 아파트 살고 그러면은 참 태양, 또는 태양 명상이 참 어렵거든요, 사실은. 예. 좋은 방법이 있나요, 그런 분들한테? 그럴 때는 한 9시나 10시쯤에 있잖아요. 잠깐 이제, 뭐 태양을 좀 바라보기가 이렇게 그러시면 눈을 감고 이제 태양을 향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명상을 하시면 됩니다. 햇살을 좀 쐬면서. 예. 저녁 무렵에 노을이 딱 질 때요. 그때도 뜨겁지가 않거든요. 특히 겨울 같은 때, 그죠? 예. 그때도 그것도 참 좋더라고. 예. 아침에 해가 뜬 후에 한 시간 전후, 그리고 해가 지기 전 한 시간 전후로 이렇게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명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명상을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태양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까? 예, 이 초보자인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이제 그 태양을 바라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명상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이렇게 아주 쉽습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 내가 현존한다는 그 느낌에요. 가만히 이렇게 고요하게 있으면 되거든요. 굉장히 단순하지만서도 그 안에는 심오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하도로 보면은 이목구와 같은 거죠. 이목구. 예. 근데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진화를, 예, 진화가 있다. 예. 그것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예. 신선생님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해왔더라고요. 바닥이 뜨거워요? 불 떴습니다, 여기. 겨울이 오는데 불 떼야죠. 예. 왜냐면, 신선생님 손에 호호호 불면서 계곡 가시는데 따뜻한 물 좀 데펴줘야죠. 예, 감사합니다. 아니, 예. 난 지금까지 농부라고. 예. 농부라고 했는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내 직업을. 직업은 이런 명상가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선생님? 그것밖에 방법이 없네, 그죠? 예. 선생님은 명상가 플러스 수행자?
예. 명상 수행자. 맛있어. 맛있어. 하나 먹어요? 예. 응. 양밖에. 이거 편집하고 하는 걸 뭐, 저 혼자서 그냥 합니다. 도와준 사람 없습니다. 예. 그냥 혼자 합니다. 신선생님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편집하는 거라도. 아, 저는 선생님 못합니다. 신선생 운명도 유튜브에 운명이 있는 거잖아. 저는 집안일이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하고요, 뭐 씻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집안일에 대해서 일체 신경 안 쓰도록 하라고. 예. 그런 이제부터. 예. 견과류랑 가위존을 푸짐하게 먹고 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다른 거는요. 그죠? 예. 아주 만족한 식사가 되는 거야. 또 소리 났지요? 예. 어제 체가 날아가서 부딪혔습니까? 몰라요. 지금 멧돼지가 왔는지 모르겠다. 야생동물들은 친구지요, 우리와. 그럼요. 그럼 쟤들도 우리 잠자라고 밤 되면은 나는 불 다 꺼는데, 쟤들. 일체 방해 안 하는데.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불 끄고서 막 밤에 돌아다니다가 뱀도 물리고 그러잖아요. 예. 다 먹었다, 이제. 이 맛있는 거 하나 다 마저 드셔. 아, 선님께 양보하겠습니다. 왜요? 아, 배가 불러가지고요. 진짜요? 네. 포도 4개. 땅콩 2개. 티어 하나. 선택해요. 저 땅콩 2개를 선택하겠습니다. 포도는요? 아, 포도는 선님께 양보하겠습니다. 포도 진짜요? 네. 키위는? 아, 키위도 양보하겠습니다. 근가루랑 과일하고 하나 딱 하면은 딱 먹으니까 맞네요. 예. 그죠? 예. 우리 이제 프라나 호흡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생체식을 시작했는데요. 아니라지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회의 인간으로서 그 한 모습입니다. 저 하나를 가지고 우리 승려 전체에 대한 제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그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저는 승려이기 이전에 농부였다고 하는데, 저는 승려이기 이전에 명상 가고, 그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체 승려에 대해서, 왜곡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보다 진보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 빨리 나가고 싶고요. 또 더 깨끗하고 맑고 순수한 그런 수행을 하고자 그런 인연이 들어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고자 살아왔던 삶입니다. 이 도량 오염 안 시켰고요. 지금까지 날짐승들과 들짐승들과 다 어울려서 친구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하나 수행하면서 나가는 모습, 그리고 같이 갈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저의 그런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주 신선생이었습니다. 예, 모두 선물하십시오. 배가 부르십니까? 예. 만족하십니까? 예, 배 부르고 밤바닥 따뜻하고요. 공연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